아들 수혁아. 어머님. 아들 수혁아. 네가 고생되고 마음고생 많이 하는 거 엄마는 알면서 내가 표현을 못했어. 그리고 네가 이렇게 잘못된 게네 탓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데 애들하고 너하고 상처가 많이 크겠지만 엄마도 마음이 많이 안 좋다. 그리고 네가 건강해야지 애들은 너밖에 없잖니.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고 마음 굳게 먹고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그리고 아들이 힘나는 걸 봐야지 엄마도 힘이 솟지. 아들이 힘들어하면 나도 많이 힘들어. 그러니까 애들 생각해서 그냥 우리 같이 열심히 애들 키우고 그리고 이제 너 나이 아직 젊은데 뭐 젊음이 재산이야. 그리고 아픈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빨리빨리 털고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돼. 아들 사랑해. 아들 사랑해. 엄마 진심이야.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자. 너무 마음 따뜻하신 분인데. 네. 진짜 엄마가 더 시키셨어요. 아이고, 세상에. 왜냐면. 우리 아버님도 누군가의 금쪽이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. 그러니까 봐봐요, 진짜. 우리 아버님이 더 힘을 내셔야 돼요. 아까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. 엄마가 좀 무뚝뚝해 보이고. 무슨 말씀 너무 표현 잘하셔요. 그렇게 무뚝뚝해 보이는 어머니가 또 이렇게 진심을 또다 얘기해 주시니까. 여장 보세요. 털털하시고. 어머니한테 사랑한단 말 처음 처음에는 막 징그럽다 와.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으셨는데 거죠, 그러니요.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힘들고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생각보다 나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잘안 보이거든요.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사랑해주신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. 그걸 아셔야 돼요. 근데 지금 엄마한테 사랑해드리니까 마음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아요? 뭔가 뻥 뚫린 듯이. 지금 눈빛이 아까 약간 좀 슬픈 눈빛이요. 지금은 약간 밝은 눈빛으로 약간 변한 느낌이에요. 아이고. 박사님,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좋은 얘기들 들으니까 햇빛 하나 없는 그런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이. 정말 좋다. 저희가 채널A의 한 줄기 빛이거든요. 정말 저는 이제 저랑 같은 이제 상황인 사람들 많아요. 싱글대리들 많고 그런 분들 하나 공통점이 세상에서 숨으려고 그래요.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힘이 되고자 저도 이제 그 영상도 막 찍으면서 이제 힘이 되시라 뭐 이렇게 뭔가 그냥 나 혼자 살려는 게 아니고 나와 비슷한 누군가를 도우시려는 그 마음이 정말 멋지십니다.